휴일인 오늘 날씨가 조금 아쉽습니다. 곳곳에 요란스럽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행히 지속 시간은 짧아 내일 새벽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스럽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20에서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해안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내일 밤까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비가 그치고 나면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과 전주 11도, 부산 1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3도, 전주 22도, 울산 2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점점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